위에 메뉴 중에서 AI 엑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메뉴를 클릭하면은 이것을 이제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카테고리가 뱅크 유저 인터페이스, 은행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나타나는 화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의 화면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켓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마켓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한 마켓, 아마존이나 바이두 같은 알리바바와 같은 그런 마켓 인터페이스를 또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모바일 인터페이스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 뱅크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용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인터페이스, 그리고 서버 인터페이스. 서버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 관리가 되겠죠. 이 세 가지 모듈을 만들고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탑 버전, 모바일 버전, 서버 버전 이렇게 만들 텐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전체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걸립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길어야 3개월 정도.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에 이 과정을 끝낼 겁니다. 이거 뭐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 토대들을 한번 쭉 점검해보고 그 내용들을 그리고 강의로 녹화를 해서 또 공개를 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각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욕심상으로는 아주 미래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보고는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또 공연을 봐야 알겠죠.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게 1분기, 2018년도 1분기에 할 것이 이제 뱅크 유저 인터페이스, 마켓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겁니다. 주로 앵귤러와 앵귤러 머티어리얼을 이용할 거고 앵귤러는 버전 5, 머티어리얼은 버전 2 이렇게 이용해서 작업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분기라고 해야 되나요? 2, 4분기라고 해야 되나요? 2, 4분기에는 뱅킹 서버를 구성할 겁니다. 서버 구성이 이거죠. 은행의 어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은행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리고 인증, 신용인증, 송금, 그리고 예금이자, 대출이자, 자본시장, 마니 익스체인지, 외환이죠. 외환이, 그리고 글로벌 뱅킹.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이 한국에서만 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다고 봤을 때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글로벌 뱅킹 모듈에서 치료할 겁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마니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특이한 개념입니다. 아마 이런 개념은 저희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용되고 일본 엔화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두 화폐 간의 어떤 상호 어떤 대체성을 위해서는 외환시장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는 글로벌한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딱 떠오르죠. 근데 그 비트코인하고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는 요 유니버셜 머니 부분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만들 타이니 뱅킹이 일반적인 시중은행과 어떻게 연동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다른 은행들과 서로 계좌가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송금하고 또 입금하고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타이니 뱅크가 한국에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은행들과 어떤 식으로 어떤 자금을 이체를 하고 또 서로 상호 연동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오디너리 뱅킹이고 다음에 텔리커뮤니케이션 이것도 유니버설 마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처음 아마 제시하는 걸 거예요. 처음 제시하는 내용이 전화번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유한 것이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내 전화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휴대폰 번호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 번호죠. 왜냐니까 앞에 국가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합쳐서 그것을 개개인의 금융계좌 번호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은행 통장, 은행 계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자체가 국가번호와 합쳐서 계좌번호로 만들어지고 그 계좌에 자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할 겁니다. 그것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금융에서는 위험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통상의 금융 산업에서 제시되고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들을 타이니 뱅크에 적용하는 방식을 프로그래밍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이 2분기와 3분기 그죠? 2, 3분기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진행될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이죠. 그러니까 마켓 서버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입니다. 지금 위에 말씀드린 건 은행 서버고 다음에 마켓 서버는 마찬가지 아마존이나 바이두 같은 데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서버 시스템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 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위에 있는 이것이 2분기 그리고 밑에 있는 마켓 서버가 3분기에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에 적용할 것이 이제 뱅킹 AI와 마켓 AI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레이팅, 예를 들어서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용도 분석하는 것, 이자율 결정하는 것, 예금 이자율 결정하는 것, 대출 이자율 결정하는 것, 그리고 유유자금, 은행은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관리한 돈을 캐피탈 마켓에서 어떻게 불릴 것인지, 그리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excuse me, AI 모듈로 구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4분기 주제예요. 마찬가지 마켓 AI 역시도 4분기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2018년 1년 동안 여기 있는 주제들을 쭉 살펴나가게 될 텐데 이것을 이제 학습 레벨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들은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는 게 낫겠네요. 학습 레벨. 학습 레벨에서 밑에 보시면은 레벨 7이죠. 여기가 레벨 7에서 실습하는 게 타이니 뱅크 실습 1 UI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뱅킹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켓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레벨 7의 실습에 들어가죠. 그리고 서버 모듈 작성하는 거 뱅킹의 서버와 마켓의 서버 이건 레벨 8에서 다루는 실습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AI 모듈을 우리가 넣잖아요. 그 AI 모듈 넣는 것은 레벨 9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죠. 그렇죠? 대학 과정 요거 레벨 7은 중등 3년차 레벨 8은 중등 4년차 얘는 레벨 9은 대학 1년차 그리고 1, 2년차에 해당되겠죠. 레벨 10은 3, 4년차에 해당되는 타이니뱅크 실습 이렇게 네 번의 실습 AI뱅크 실습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UI 모듈은 7 앵귤러 고급 과정이 끝났을 때 실습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서버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끝났을 때 그리고 사이언티픽 파이썬까지 끝났을 때 서버 모듈을 구성하게 될 거고 그리고 AI 모듈은 AI 수업들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빨간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하면서 구성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